자,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어린 시절 성적,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줄리라는 여성의 사례를 살펴봅시다. 6살 때 기억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혀서 일상생활도 힘들게 되고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돼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나오죠. 이번 사례에서도 정신과 의사는 모르샤 검사를 실시해서 그 검사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서 치료했다고 합니다. 줄리의 반응 중에서 이번 카드와 10번 카드에 바뀌었는데 줄리는 사람 얼굴 모양에 대해서 유난히 안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는 사람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심한 것 같은데 병원 가봐. 아, 네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